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종업 카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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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들의 정원에 있는 꽃 지금 영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이 소개할 꽃은 일일초입니다. 일일초. 네. 날마다 꽃이 피나? 아, 날마다 루엘리아는 하루만 피고 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꽃은 하루 더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날마다 새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서 계속 피어요. 꽃이 올라오고 네. 있고 꽃이 네. 피고 네. 꽃이 지고 하면서 네. 계속 꽃이 핀다. 네. 일일초. 그래서 일일초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일일초 같은 경우는 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꽃을 보면서 여름에 장마 기간이 있고 또 네. 햇빛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오래 가는 꽃이라고 또 네. 알려져 있어요. 9월까지 피니까.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네, 9월까지. 예, 예. 1일초. 1일초. 얘는 노지는 월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지 월동은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고, 이제 실내로 들여서 이제 월동은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뭐, 그렇게 이제 외목대로 키우거나 노지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새순 받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은 딱히 안 시키고 이 씨앗 잘 연글거든요. 씨앗 받아서 파종 시켜가지고 파종도 잘 되니까. 파종 잘 돼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월동도 이제 실내 월동 가능하고. 실내 월동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그렇게는 안 키워봤어요. 네. 외목대 키운 게 어차피 아래쪽 따라가지고. 네, 약간 튼튼한 재를 하나만 남기고 계속 따주면서 이제. 예, 신치기 해가지고 꽃을 이제 피워주는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 이 일일초를 죽였던 사람들의 네.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그 댓글이 물 많이 주면. 그럼 물 많이 주면 이렇게 싫어해요. 저희가 이제 이거 화분째로 해가지고 이제 노지에 놔두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 많이 주면 얘는 또 싫어해요. 근데 워낙 이제 노지에 있으면 햇빛을 또 강하게 보니까. 햇빛을 좋아하고.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수분 증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버티는데 실내에서 만약 키울 때 물을 많이 주면 취약하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물을 계속 주면 네. 꽃들은 맞아요. 과습이 돼가지고 맞아. 습이 높아져서 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제. 네.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불 뽑고 매일 물을 주는 중년 부부 좋아요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해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많이 있는 애들 대부분 있더라고요. 응애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서 베란다나 이런 실내 키우는 분들은 이제 창가 이렇게 모든 꽃들이 제일 이쁜 애들이 창가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바람도 잘 통하고 이러면 잘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거 분갈이 할 때 유기질 비료라든지 알비료 주거든요. 이 정도 지금은 이제 알비료까지는 안 주고 유기질 비료 좀 주고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건 실내. 이거는 지금 도마우스 안에 있던 거라서 좀 더 이렇게 그죠? 햇빛을 좀 많이 받고 네. 하니까 더 튼튼해 보이네. 네. 아, 실내는 좀 약간 웃자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커요. 아, 이미 좀 크구나 크고. 이게.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좀 짱짱하죠. 아, 바깥에 있는 애들은 차이가 이거네요. 네. 입의 크기가 네. 다르네. 오밀조밀 해가지고 바깥에 햇빛 직광으로 보면 애가 좀 단단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실내에서 이렇게 하우스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덥고 습하고 하니까 팡팡 큰 것 같아요. 꽃도 더 커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꽃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네. 그거 똑같아요. 네, 여기 색깔이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 흰색, 빨간색, 핑크색도 이렇게 흰색 핑크도 있고 요런 핑크도 있고 보라도 있고 예. 네. 색깔 종류가 많네요. 비싸지도 않아요. 일일초는. 일일초는 그냥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비싸지 않은데 오래 가니까. 네, 그리고 파종 뭐 씨앗 파종을 해도 괜찮고 하니까. 아, 씨앗 파종 괜찮고. 네, 오래 가는 여름 꽃 추천. 추천. 네. 자, 그러면 네. 애 같은 경우는 삽목을 한다든지. 맞아. 삽목도 돼요. 삽목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삽목 잘라가지고 긴 네. 뭐야 좀 네. 힘이 세네. 네. 좀 튼튼한 애예요. 애들 같은 그렇죠. 경우 잘라가지고 한 10cm 정도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파리 좀 제거해서 이파리 제거하고 바로 꼽아놓으면 네. 이제 원래 삽목할 때는 이렇게 그 배양토 거름기가 있거든요. 원래 새 흙은 근데 그런 흙에는 물러요. 거름기가 없는 흙. 그냥 뭐 또 식혜나 하면 약간 이제 모래가 많이 섞이거나 거름기 전혀 없는 그 우리 재활용
분갈이하고 남아있는 어 이런 애에다가 저기 삽목하면 더 쉽게 잘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많이 하지 말고. 어 원래 삽목할 때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좋아요. 실은. 근데 보통 배양 쪽 뭐야 상토막 하죠. 하죠. 하는데 실은 이제 성공률을 더 높이려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약간의 물기 이렇게 주고 이제 와사를 좀 섞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 하면. 물꽂이 해가지고 뿌리 내리면 네, 배양토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 애교 같은 경우는 꽃을 따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보면 꽃이 많이 핀 애들은 따줘야지만 또 꽃이 피고 그렇죠. 얘가 이제 좀 시들시들해진 거 따주면 많이 펴요. 이런 애들 따주면은 좋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별로 안 따준 것 같은데 사장님은? 예, 저 안 따주죠.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고 아, 얘가 지금 따로 그냥 떨어지네. 이제 예를 들면 카네이션 이런 애들은 한번 싹둑 하고 싶은데 얘는 계속 꽃이 이제 자꾸 순이 나와서 안 따줘요. 실은 이제 봐서 가끔 이쁘다 하면 좀 따주고 안 따줘도 계속 그러니까 얘를 안 따줘도 또 꽃이 나오니까 옆에 꽃이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일을 주니까 날마다 꽃이 피니까 날마다 계속 꽃이 피니까 가만히 있어도 꽃이 핀다는 이야기지. 네네. 가서 이제 밑에 하얗진 것들 좀 정리해주고 그 중에 이제 심어도 물 주다 보면 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 좋은 과제들 잘라주고 이게 이제 키우는 요령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두 개 하나 이거 하나네? 네 이게 다 이거 한 포트 한 포트를 가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는 두 포트 이렇게 따로 합식했고 네 얘는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요거는 좀 많이 있어요. 네 개 했네 이렇게 네 개 네, 하나 둘 네. 원래 네. 작은 거였어요. 미니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를 작은 거를 심은 거라. 요렇게 심어도 되거든요. 요런 화분 이렇게. 근데 얘가 키가 얼마가 계속 이게 전부입니다. 아, 이게 전부예요. 미니네. 네. 아, 완전 미니는 아니야. 더 작은 것도 있거든요. 아. 이 정도 한 20cm 정도. 아, 키는 계속 크진 않고 네. 그 양분이 다 꽃으로 가는구나.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동그란 분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는데 다른 애들 심어놔가지고 그 동그란 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굉장히 소담하게 하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아. 네. 이번에는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가장자리라고 제가 긴 분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한 세 포트를 합식해서 좀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꽃이 피니까 소담하거든요. 아 그러네. 네. 지금 뭐 1일초 몇 년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마 특별하게 뭐 관리하는 포인트는 많지는 않고 아 많지는 않아요. 이제 물을 너무 가습하지 않게 물만 가습하지 않게 예, 바깥에 키우면 그러고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얘가 꽃이 오래 가니까 최고 최고 작년에도 이제 요 꽃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한가득 키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들이 여름에 가장 오래가는 꽃 중에 하나 1일초 그리고 계속 꽃이 피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1일초 저희들도 매년 이제 1일초 키워가지고 또 다시 심고 뭐 이렇게 월동해가지고 가져온 건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올해 봄에 다시 좀 사가지고 파종하고 사거나 이렇게 할 수 그게 좋아요. 네. 월동하는 것도 있지만 파종도 잘 되고 파종도 잘 되니까 네. 좀 쉬워요 생각보다. 뭐 가격이 계속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그냥 사서 농가들도 소득을 줘야 되니까 아, 그래도 되고 얘가 씨앗이 잘 있어요. 네. 가을 정도 되면 얘 9월까지 피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제 씨앗을 좀 받아서 봄에 쫙 뿌리고 이렇게 하시면 늘려놔. 삽목하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모든 게 한 뭐 1, 2주 정도 1, 2주 정도 하면 좀 나와? 예 하고 하니까 근데 워낙 잘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날씨도 좋고 지금 비가 오는 곳에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꽃을 지금 가꾸시는 분들에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일초에 대해서 좋은 정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도 아시겠죠? 아, 맞아. 구독 좋아요. 저희 정원 카페는 카페 플라워 돔이라고요.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마시러 오세요. 네.